네, 한나 씨가 멀리까지 와주셨으니까 오늘 아주 맛있는 수요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요? 아, 너무 배고팠어요. 기대돼요. 기대해 주세요. 네. Actor Nominu is an up-and-coming Korean wave star who wows the ladies with his handsome features. He first debuted through a rock band in 2004 and was cast as a handsome warrior in the movie A Frozen Flower. Since then, he solidified his spot as an actor through the sitcom Taehi Haegyo Chiyeon, as well as the dramas Pasta, My Girlfriend is a Nine-Tailed Fox, Midas, and others. He played his first lead role in the drama Full House Take 2 and gained a lot of fans all over Asia. 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배우 노미누입니다. He captivated the viewers by escalating the tension in the drama God's Gift 14 Days, which ended on April 22nd. In the drama, he became a rock singer to fulfill the dream of his brother who committed suicide. And thus he portrayed a mysterious and unique character. Plus, he left a strong impression on everyone with his shocking makeup, which made him look like a real member of a rock band. 생각보다 감독님께서 드라마니까 조금 약하게 메이크업을 하길 바라시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하면서 너무 신나고 재밌었죠. 사실 한국 국내 드라마에서 남자 배우가 그렇게 스모키 화장을 강하게 하고 나온다거나 그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예, 되게 흥미로웠고 재밌었던 작업이었습니다. 뭐 아직 본인이 공개를 안 됐는데 네.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여러분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매번 우리 주인공 보영 누나도 그렇고 혹시 태호야 너가 범인이야? 너가 범인이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다 알겠죠? 그렇죠. 제가 이 쇼비즈를 보고 있을 때쯤에 아 누구였구나 라고 하고 있겠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빗길 교통사고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Heaven. Nominu sang the song Heaven with soft piano sounds in the drama. It's based on his own true story about letting one member of his family go. It touches the heart all the more as he personally composed and wrote the lyrics of this song. Heaven은 제가 재작년에 저의 가장 소중한 친동생처럼 함께 살아왔던 그 사촌 동생이 우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교통사고로 천국에 갔어요. 근데 또 태호 역할이 너무 사랑하는 친형이 죽은 아픔이 있는 아이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첫 미팅 때 작가님께서 헤븐이란 제목으로 노래를 하나 쓸 수 있겠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써놨던 그 헤븐이란 곡을 여러분께 내놓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반응도 좋고 해서 또 저 또한 그리고 저 아닌 천국에 있을 우리 사촌 동생도 너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네. 누구야? 야, 나 기억나냐? 어제 콘서트장에서 내가 워낙 인상적이었어야지, 그지? 승우 형께서 너무 장난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캐릭터 자체에 녹아 들어가신 건지 농담 너무 많이 하시고 장난 너무 많이 해주셔서 계속 모두가 릴렉스돼 있고
또 보영 누나는 늘 저한테 민우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 얘기 많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네. 그래서 승우 형이 되게 질투하셨어요. 아. 아, 하여튼 잘생긴 남자 보면 정신을 못 차려. Nominu played his first ever lead in the drama Full House Take Two, which is a joint produc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He acted as an idol singer who is edgy and irritable. He also partook in the soundtrack of this drama and gained enormous popularity in Japan and China.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첫 주연작이었기 때문에 유난히 애정이 많이 있고 좋은 추억이 많이 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연기자로서 연기만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고 그 스태프들과 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 함께 하는 거구나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유난히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입니다. 황정음 씨하고 박기훈 씨랑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신가요? 네, 그럼요. 우리는 SNS도 그렇고 개인적인 문자도 많이 하고요. 기웅 형은 워낙에 요즘에 소방관으로 네. 매주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셔서 보면서 저도 같이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셔가지고 잡지 단독 모델로도 장근석 씨 이후로 찍으셨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그렇게 찍어놨던 것들이 회사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메인 표지인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서 봤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들어서 괜히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기도 했고 계속 열심히 해서 팬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어깨 으쓱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음악할 때 노미누란 이름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노미누란 이미지로 조금 더 한정돼 버리거나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다른 이름으로 뭔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 뭔가 상징적인 걸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심플하고 그래서 아이콘으로 그냥 하게 됐고요. 저는 연기자 하기 전에 락 밴드를 했었고 그 언젠가는 저는 음악을 꼭 다시 해야지라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곡도 쓰고 준비도 해왔는데요. 기회가 돼서 타이밍적으로 적합한 시기다 싶어서 이제 2013년 7월에 아이콘이라는 아티스트 이름을 들고 음반을 냈죠. 그래서 직접 프로듀싱도 하고 준비해오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행복감도 굉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민우 씨가 기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준비했습니다. 고생했어 날 사랑해줘서 아껴줘서 그리움도 행복이여라 나는 아프지 않다 다음 생에 태어나 행복하기만 하자 베이스하고 드럼은 또 언제 배우신 거예요? 드럼은 기타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하게 네.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드럼을 치면서 기타를 치니까 동시에 두 개를 같이 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드럼에 앉아서 처음에 기타를 막 쳤어요. 치면서 발로는 드럼을 치고 했는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기타를 칠 때 예를 들면은 뭐
여기다가 드럼을 이제 주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오! 멋있어요. 콘서트 같아요. 노미누 씨 하시면 네. 무보정 화보들이 생각나네요. 아. 아,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아. 진짜 무보정한 건가요? 보정을 안 한 건가요? 글쎄요. 색감 같은 건 보정을 했겠죠. 제가 슬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몸을 두껍게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운동은 취미생활로 늘 하기 때문에 네, 뭐, 네 사진이 꽤 잘 나왔네요. 지금까지 봐왔던 한국 드라마 중에서 그 캐릭터는 조금 탐난다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꽃보다 남자가 아니었나. 꽃보다 남자? 네. 이민호 씨가 하신 구준표 역할? 네. 네 그런 거 굉장히 탐나죠. 네.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Cherry Morals asks, I have a question. Does he speak Spanish or other language? So as in, do you speak another language? 지금은 일본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직접 제 꿈 중에 하나인 유럽 쪽에 가서 직접 혼자 영어로 MC도 보면서 공연도 하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노미누 is a singer and an actor, and there's something unique about this guy. He underwent many transformations in all of his productions, and he said that he enjoys the changes. We can look forward to his bright future. Does he have any last comments before we wrap up the interview? 7월에 곧 개봉하는 명량 회오리라는 회오리바다라는 이순신 장군님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개봉하는데요. 그것도 곧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새로운 아이콘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액션을 한번 해주시고 와나! 여러분 스타 라운지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